삼신동에 살 때다. 비가 오는 여름날 그이가 노상에서 과일 파는 아주머니 세 분에게 골고루 과일을 사신 적이 있었다. 왜 여기저기서 사냐고 물었더니 한 분한테만 사면 다른 아주머니들이 섭섭해할까봐 그랬다고 하셨다. 그이는 전쟁 후에 고생하는 이웃들을 늘 애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그분 그림의 소재가 모두 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즐겨 그리는 이미지는 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처럼 평범한 인간상입니다. 예술은 다채롭지 않고 단순해도 뿌리 깊게 한 세계를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보통 학교에 입학했는데 미술 시간이 어째서 중학인지 몰라요. 밀려나갈 때 틀리면 네, 여기 박수근 미술관, 어린이 미술관인데요. 박수근 선생님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신의 자손인 주몽은 부여의 금화왕 밑에서 뛰어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부여의 왕자들이 주몽을 시기한 나머지 죽이려고 하자 주몽은 도망쳐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배는 없었고 궁지에 몰린 주몽은 하늘을 향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나는 자녀를 위해서 만들었던 하늘의 외손자다. 동화 이야기. 도와다오. 그러자 물고기와 자라들이 다리를 만들어줬고 주몽은 무사히 반을 건너 졸본 지역으로 가 고구려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유리 소년. 어느 날 유리 소년이 플로세를 쏘려다가 여인의 물동이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여인에게 아버지도 없는 놈이라는 소리를 듣는 유리 소년 흐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아버지도 없는 거죠? 네. 박수근 미술관 주최. 전국 사생대회가 있죠. 체험 전시. 박수영과 함께 떠나는 상상여행. 나는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즐겨 그리는 이미지는 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처럼 평범한 인간상. 예술은 다채롭지 않고 단순해도 뿌리 깊게 한 세계를 깊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네, 빨래터에 물이 흐르고 있네요. 빨래터. 여기는 박수근 라키비움 별도로 만들어진 공간이네요. 관람객이 비춰주는 증강현실 AR 이건 미디어 아트,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 박수근 그림의 이미지들을 미디어 아트로 보여주는 서양의 영화, 서양의 작가들만 미디어 아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작가들 그림을 가지고도 이렇게 미디어 아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네요. 속에 나온 도산 네, 자녀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동화 그림 철이는 낭낭군과 배신한 것을 금성 감리교에서 결혼할 때 동화 수채화 유화 인터랙티브 프로젝션 맵핑 무한의 인연 네, 한번 들어가 걸어가 보시죠. 네, 물소리가 나오고요. 선생님이 그 즐겨버린 그렸던 나무